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제가 천천히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가 나, 어, 들어가시더라. 삭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지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도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것을 도색할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이 집에 이렇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보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축복, 이 이런 말씀을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 그래서 제목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껴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만느냐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사껴오 같이 우리도 살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듣는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성령 음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을 사로잡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만 이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교와 같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뽕나무에 있는 사개오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가 따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동네에 여리 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 야, 예수님을 만나긴 한번 봐야 되었는데 하고, 사교가 생각은 깊이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9장 앞에 18장에는 소경, 소경이 나오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 거죠. 누가 보면 18장은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냥 눈에 눈눈 떠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소원이, 니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그석용한테 보는 거. 소경은 지금 보지 못하죠. 그런데 영으로 만나는 거죠. 내가 뭐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소경은 예수님 보지도 않고 자기 얘기를 하죠. 뭐라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볼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한 5분, 10분 듣다가 아예 그로다 꺼버리고 인터넷 뜨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가 영이 함께 해서 열려야 돼.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자꾸 던지면은 말씀을. 트윙 튀어나가기만 하고, 되게 딴소리만 헛소리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난 요즘에 그 식사하러 점심 먹으러 가는 데 가서 이래요. 꼭, 목사님, 나보고요. 어저께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네. 어저께는 이런저런 일에서 갔다 오셨, 갔다 왔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목사들은 말이야. 뭐, 먹을 때가 많고, 뭐, 들어는 데가 많고, 그래서 아침밥 뭐, 뭐 먹고 왔어요? 그러면 그 집사예요. 그럼 뭐 오늘 아침에 뭐저 오늘 아침 밥 먹고 온거 그대로 얘기해 봐. 그러면 얼어가지고 뭐 토스트하고 뭐 계란 후라이하고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지 마라. 집사가 그딴 소리가 있어. 그러면 쑥 들어가 버려.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무슨 그런 얘기, 목사가 뭐저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헛소리 하고앉았네 하나님께서 집사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무 쓸도 안해 입을 막아 버려야 돼요. 아주 콩대를 맞춰주면 기어 올라 여기 올라 타고서 목사 위에 여기 앉아가지고 막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 세상은 악해진다, 말세에는 그런 영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목사나 믿는 자들을 해꼬자 하려고 그래.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술을 조심해. 그게 농담 같지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만나가지고 뭐 돈이 다 까먹었대. 잘못 만나서 그래. <laughs> 그렇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뭐 세븐일레븐도 해보고 세탁소도 해보고 뭐 음식용도 해봤는데 하나도 된것 없이 다 망했대. 그래서 망할만 하고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장사했지. 그래. 네,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오늘 삭기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아 참, 근데 뽕이삭기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키가 작고 에? 키가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가 보니까 막갈도 꼬치 까치발을 하고도 봐도 예수님 못 만나. 그런데 그런 사람도 딱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말할 때이 설교할 때 이래요. 뽕나무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맞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케오가 얼마나 에? 불안하고 처음 만나니까 그런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삭게 오야 내려 오너라. 응답이 됐잖아요.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시다.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의 길도 되고 저주의 길도 됩니다. 더 나가서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또 반대로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 학생은 선생을 잘 만나야 돼. 후배는 선배를 잘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내가 죄진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성량받게 해주시고 세 배나 갖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너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장로님이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 여기 감동이 가마가 오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부흥회가 있다. 예? 교회가 헌신예배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이에 예? 사람들은 에이, 부흥회 안 나와. 더안나온대네 지나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지나가시는 그 찰나에 사람들은 아이고, 부흥회 계속해요. 요새 또 해요. 안 나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하, 우러. 왜, 아니, 그냥 사기오 같은 그 인간을 뭐로러 우러러 봤겠나. 예수님도 생각이 있었다. 우러러 보시고 이랬을 때,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때가 많이 와요. 사교오야 내려오너라.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집사야 이제 내려오라. 근데 아멘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안내려와또 버티고 앉았어. 고집 고집이 세. 예?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그 후에 사교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많이 이렇게 사모하는 성경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립니다. 이제 예? 사교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무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야 저렇게 저거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네. 뭐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곳을 네 도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은혜 받은 자의 그 표현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수근거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사개오한테는 은혜가 되니까 신앙고백이 나오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섰다,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었으니 구원이 이었다고 그러세요, 구원. 구원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얘기. 구원에 이었으니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아브라함. 응?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인자에 온 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양한 마리 찾으시는 예수님, 아흔 아홉 마리 놔두고 잃은 양한 마리 찾는 이게 교회예요. 아흔 아홉 마리 있는 양들은 좀 놔두고 나오다가 실족한 사람, 시험든 사람 안 나오는 장로, 안 나오든 집사님 집을 찾아가든지 이런 양한 마리를 찾는 운동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 6장에는 그랬어요. 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그리고 선지장이 하나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예수를 처음 뵙고자 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도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심적 시절에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는데 베드로가 안 그랬다. 베드로는 어디서 살았냐면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이 다한 동네에 았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다 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영향을 받은 거죠. 신앙이 돈독했다 그럽니다. 그럼, 뽕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뽕나무에 왜 올라갔느냐? 키가 작고, 도저히 자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원해지이 구원을 어디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믿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보니까 장로들이 막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 비즈니스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어. 아, 큰 교회 가니까 사람 많으니까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러 가는 거지 사람 믿으러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목사님을 믿어도 안 되고 장로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예? 누구한테좀 약간 구걸해서 장사나 해볼까? 그런 그런 사고 방식을 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뽕나무에 대해서 왕이 은을 돌 같이 백학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은을 돌같이 여기고 금을 돌같이 여기고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생각하라 그랬니다 시편 78편 47절에도 포도나무와 뽕나무 이 우박과 서리로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는 나무는 그렇게 아주 뭐 나무가 굵고 뭐 그런 나무가 아닌데도 그 뽕나무의 비율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하고 신약에도. 근데 오늘 특별히 누가 보면 19장에는 뽕나무를 아주 부각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 누가? 삭교가 올라갔다는 사실. 삭교는 어떤 사람이냐? 키가 작고 볼품이 없죠. 근데 돈은 많았나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대강 부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늘씬하고 멋지게 생기고 그런 는들은 그냥 건달들이고 <laughs> 똥똥하고 키가 작아가지고 뭐라고 할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체력이 있나봐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대강 그래요. 뭐 요새 대통령 나온 사람도 그 부자래죠. 그 사람도 봅니까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그렇죠? 트럼프 잘생기지 않았지만 돈을 많이 볼수 있는 지, 지혜가 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작게 오는 키가 작고 무슨 볼품 없고 그러나 부자였었다. 이사에서구장 10절에 뽕나무와 백향목을 비교하고 있는데 백향목은 이런 강대상용 나무가 백향목 아니에요? 성전에 이 성전 안에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건 다 백향목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목사님은 진짜로 백향목으로 강대성을 만들고, <laughs> 백향목으로 모든 것을 성찬 예식할 때도 한대요. 그 상징적이지만. <laughs> 그런데 오늘 뽕나무가 여기 나오는데, <laughs> 뽕나무에 올라간 사껴오는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laughs> 역대상 27장 28절에 <laughs> 감남나무와 뽕나무 감남나무고 뽕나무는 상징적으로 성경에 <laughs> 축복을 주는 나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지어 유어야 하겠다. 결론이죠. 뽕나무에 올라간 사계를 보고 뭐 대화도 안 했죠. 사계 보기만 하고 서로 마주쳐서 숙박과 일하는 거예요. 영이 함께하니까. 내가 내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라. 내려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교원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야, 아니 어떻게 사교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느냐?" 막 수긍거리는 거예요. 뭐, 시기 예? 질투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사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맞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내네 집에 유하야 하리라.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니지 유아야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고 내일 아닌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가 영접하였다. 이 마르다가 영접했던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를 누려야지. 에? 아버지. 그래놓고는 아저씨처럼 취급하면 되겠어요? 꼭 동네 동네 옆주 아저씨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다. 나를 보내신 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사교가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베드로가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빌립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 은혜가 되는 거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노. No.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항상 그런 말이에요. 혹시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으로 그냥 막뭐 시험이 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조금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이게 있어요. 내가 한늘살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저기 놀, 소, 찬양을 합니다. 응? 뒤돌아 보지 않겠네, 하, 은혜가 충만해. 뒤돌아 서지 않겠네, 막 그럴 때는 근데. 세상에 가서 뒤돌아서 이거 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올라와서 또 뒤돌아 서지 않겠네. 또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결단을 못 낸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부흥 강사가 거기서 그,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청란하게 끊고 맺을 거 맺어버리고 하나하나 바로 쓰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겨서 은혜가 됐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응? 십자가 등지고 뒤돌아보네. 십자가 등지고 뒤돌아보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았으면 여태까지 쌓았던 공들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일이 그거예요. 야, 지금 나이가 자꾸 모아가는데 혹시라도 말년에 예수가 어딘가 그딴 소리 한마디 내리면 나온다면 어게할까 아, 그게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요. 이게 나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는 예수지만 나는, 나, 우리는 우리다. 그런 사람들이 벌써 돌아선 거요. 예 뒤돌아 쓰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의 발목이라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개세만의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아주 그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 네? 기도하시는 그림이 집집마다 많아 걸어 놓기만 하면 뭐해? 그대로 기도를 해야죠. 다음 주 내가 설교 준비를 해놨어요, 벌써. 감남산의 기도. 감남산이나 개세만나 같은 산이거든요. 감남산의 기도. 매일같이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때 대문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꿨어. 감남산의 기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제목을 그런데 내용은 변할 수가 없지. 감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돌 던질 만한 곳에 하나씩 사람들 놔두고 제자들을 그리고 기도 하나 안하나보려고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고 있더래. 예수님이 제자들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피곤함이 오게 그때마다 다시 바로 서는 역사 무릎 꿇고 다시 서는 바로 서는 역사 기도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도 할례 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구네 집? 사케원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응?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못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수 있는 방법은 만남의 축복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되시고 사교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인생살이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인생관이 바꿔집니다. 히브리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대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만난 사교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믿는다면 복이 되는 거죠. 진심으로 안 믿으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쓰지, 길에 서지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삭개의 믿음이에요. 만남의 축복.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죠. 말씀을 만났죠. 성령을 만났어요. 얼마나 멋있는 걸 만났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은 사교오를 예수님이 만나고 사교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사교에게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십자가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모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사케와 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